가수 강다니엘 씨가 독보적 솔로 아티스트로서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기고 옐로우의 70일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시작과 끝이 화려했던 2개월입니다. 강다니엘 씨는 마지막 무대인 25일 SBS 인기가요에서 타이틀곡 안티도트로 1위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4월 넷째 주에 음악방송 1위 올킬을 완성했는데요. 음악적 진화를 보여준 강다니엘의 브랜드 파워가 다시 한번 입증됐습니다. 컬러 시리즈의 세 번째 앨범이자 마지막인 옐로우는 지난 2월부터 가요계를 흔들었습니다. 선공개 형태로 공개된 파라노이아가 그 신호탄이었습니다. 궁극의 퍼포먼스와 직접 쓴 가사 안에 녹여진 내면의 아픔, 갈등이 흡입력을 높였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앨범 옐로우와 타이틀곡 안티도트에서 화력은 더 크게 폭발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명제로 모든 스토리가 이어지는 앨범은 이중성, 모순, 반전을 담았습니다. 보고 듣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며 공감할 수 있는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무대마다 대미를 장식한 동무 퍼포먼스는 시선을 압도했습니다. 발매 첫 주 음반 판매량은 31만 6,542장, 데뷔 앨범 컬러 온 미를 비롯해 사이언, 마젠타에 이어 옐로우까지 솔로 데뷔 이래 발매한 4장의 앨범 모두 역대 솔로 아티스트 초동 판매량 톱10 안에 진입하는 진기록을 남겼습니다. 뮤직비디오 역시 자체 기록을 다시 한번 뛰어넘었습니다. 단순한 성적보다 음악적 실험과 메시지 전달에 무게를 뒀던 앨범이라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안티도트는 4일 만에 3천만 뷰를 넘겼고 파라노이아도 뒤따라 3천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MTV를 비롯해 글로벌 매체들도 앞다퉈 강다니엘의 행보를 주목했습니다. 뛰어난 예술성을 보여주고 있다. 가슴 아프게 아름답다. 가장 생동감 있고 진정한, 가장 세련되고 자신감 있는 앨범을 만들었다 등과 같은 평가가 연일 쏟아지며 강다니엘의 글로벌 영향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방송 무대는 끝이 났지만 강다니엘 씨는 공식 계정을 통해 다양하고 특별한 콘텐츠, 미공개 메이킹 영상을 차례로 공개하며 팬들과 소통은 멈추지 않을 예정입니다.